00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 은,는 동사는 1976년 3월 8일에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휴대폰 판매업, 100% 팔리에스터 직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넓은 회사의 건물 일부를 재정비하여 반야월에서 가장 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임대업을 영위한 과거 주력이던 섬유 부문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고기는 휴대폰 단말기와 초고속 인터넷, 보안상품 등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폴리에스터 직물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2015년 5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본사 내 건물 일부를 재정비하여 중고자동차 상사들의 점포와 섬유 제조업체들의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음. 대시 섬유 부문의 경우 폴리에스테류 직물 제품을 주로 취급하며 원사 입고부터 연사, 정경, 재직에 이르는 자체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음. 재무 대시 SK텔레콤 이용 고객을 통한 휴대폰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임대사업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임대사업의 성장에도 내수 경기 둔화 및 휴대폰 시장의 위축으로 휴대폰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신라섬유의 시가총액은 4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라섬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1위입니다. 신라섬유의 상장 주식수는 2427만 7540 주입니다. 신라섬유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라섬유의 퍼은 126.2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1배, 6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7억 원,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3억 원, 7억 원입니다. 신라섬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3번지 28%이고 유보율은 534.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섬유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5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섬유의 종가는 2020원이며 주가가 신라섬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섬유의 종가는 2020원이며 주가가 신라섬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신라섬유는 거래량 88,55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04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311주, JP모간에서 8,344주, 현대차증권에서 7,880주, 삼성에서 7,7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28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4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816주, 삼성에서 5,281주, 대신에서 4,18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6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라섬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